능엄경 제2권입니다. 전번에는 기원을 밝히는데 10번 기원을 밝히는데 두 번째 기원은 부동함을 밝힌 거. 기원 자체 기원성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밝혔죠. 세 번째 이제 기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불멸. 견성은 항상 상주 불멸이란 말이죠. 상주 불멸을 밝힌 거죠. 능엄경 제일 초권에서는 일곱 번 마음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전부 다 칠처 파망을 했죠. 일곱 번을.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육거기, 죽정이, 육정이를 다 까불어버렸죠. 키로. 그 다음에 이제 10번 견성을 밝히는 10번이 나오는데 그건 알곡식이라 합니다. 죽정이는 다 이제 7번이나 까불어버리고 이제는 이제 완전히 알곡성만을 차악차악 이제 담는 거죠. 그런데 열섬을 지금 담습니다. 지금. 세 번째. 세삼째 지금 담아요. 그래서 견은 불멸하다고 밝힐 견자, 현견 불멸이라요. 그 전에 적상 신성을 물었죠. 아나니 고요하고 항상한 마음 신성을 몰라가지고 번뇌장 소지장에 얽혀가지고 그 묘명 진심을 몰랐다고. 그러니까 견이 불멸함을 밝히는 그런 의미 가운데는 상주, 항상한 의미를 여기서는 보이는 것이 해당되죠. 불멸은 바로 항상 상주라는 의미니까. 적상신성이니까 고요한 것을, 고요하다는 말은 전번에 두 번째 부동을 밝힌 거. 부동은 고요한 거 아니요? 요동하는 것은 고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세 번째는 불멸을 밝힌다는 그러한 의미는 항상한 의미를 여기서 말한 겁니다. 그때 아난과 대중들이 및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보이심을 듣고 몸과 마음이 태연하여 그 전에 제1권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러한 그 가르침을 듣고 아난과 대중의 몸과 마음이 태어나다. 몸과 마음이 태어난 것은 막힘없이 구김새 없이 또한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도 없이 또는 억울함도 없이 태연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한 거죠. 불안의 반대말이죠. 불안하면 태어날 수 없죠. 사람이 불안한 역경을 당해서도 태어날 수만 있다면 대단히 그 수량이 높은 성현 군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나 위급한 그야말로 참 당황한 일을 당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태어날 수만 있다면 대단한 참 수준급이죠. 이 인자 설법을 듣고 아난과 대중들이 몸과 마음이 태어나다. 태연이란 말은 평화로운 거죠. 불안한 것이 없고 태연이라는 말 자체는 안락한 것을 말한 거죠. 편안한 거죠. 편안할 대자, 그래인 자는 형용사지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시대로, 무시대라는 것은 끝없는 옛적부터 오면서, 과거 수 억억만 년 전부터 중생으로부터서 지금까지 오면서, 본심을 실각하고 본래 마음자리를 잃어버리고 각자는 실각이라고 하는 칠자에 대한 수식사입니다. 기각하듯이 기각이란 버리는 것을 기각이라 하고 실각이란 말은 잃어버리는 것을 실각이라고 하지요. 본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본래 마음자리.
본래 마음자리는 묘명 진심이죠. 묘하고 밝은 본래 불성자리. 순수 이성, 본심, 본심이나 본성이나 같은 말이죠. 그걸 잃어버리고 연진 분별 영사를 망령되이 인식하다가 그 전에 부처님께서 너희 네가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진짜 마음이 아니고 육진의 분별 영사라고 했죠. 그 육진의 분별 영사는 육진 경계를 대해서 빛깔이나 소리나 냄새 따위를 대해서 생각을 일으켜서 아는 그 마음은 어떤 사물의 속 알맹이가 아니고 사물의 그림자와 빛을 따라서 분별하는 연이란 말은 반연이라는 뜻이고 진이란 말은 육진 경계죠. 그래서 육진을 반연하는 분별 영사죠. 분별이란 말은 분별심이죠. 45페이지요. 45페이지. 그런 것을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죠. 저 위에서 부동의 마음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그런 설법을 하시니까 여기 이제 아난과 대중들이 부동심을 보고서 그야말로 참 과거에는 부동심이 아닌 이렇게 흔들리고 또는 요란하고 또 있다 없다 하고 생멸심이죠. 그걸 잘못 본심으로 착각했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오늘날에 개호하는 것이 오늘날에 이제 부처님께서 두 번째 견은 부동하다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는 거죠. 그 미래 마음이 열려서 깨닫는 것이 마치 저절 잃었던 아이가 문득 자모를 만난 것과 같음을 생각하고 전맥이 어린애가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잊어먹었다가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모에다 비유한 거죠. 본심을 자모에다 비유했고 또 가출한 고와 미안한 본심을 잃고 헤매는 것에다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저절 잃었던 어린애가 문득 자모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좋은 기분이란 말이죠.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저 후에 생각념자를 거기까지 합니다. 무시대 위에 그 생각념자가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께 고마워서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불을 하여 열애께서 열애는 서가열애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의 진과 망과 허와 실과 몸과 마음이 어떤 것은 진실이고 어떤 것은 허망이고 또 어떤 것은 허나 망이나 같은 거죠. 실은 바로 진이나 같고 그러니까 진실 허망 쉽게 말하면 진실 허망을 쪼개서 그렇게 했죠. 몸과 마음은 어떤 것은 진실이고 어떤 것은 허망한 것을 부처님이 밝혀주시기를 그 말을 듣기를 원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현전의 생멸과 및 불생멸. 생멸은 연진 분별영사지요. 일곱 번 그 너 마음이 아니라고 부처님께 배척을 당한 것은 생멸입니다. 지금 열 번을 견성을 밝히는 그러한 그 설법은 불생멸을 말한 거죠. 불생멸은 진여고 생멸은 허망이죠. 그 생멸과 더불여자는 민여자요. 및 불생멸인 그 두 가지로 성을 발명해 주기를 그 말 듣기를 원하더니 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이죠. 아까 말한 본심. 본심을 두 가지는 진실과 허망도 두 가지고 생멸과 불생멸도 두 가지 아니요?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그 두 가지를 두 가지 설법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두 가지로 성을 발명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부처님 설법이 전부 다 팔만 대장경이 이거 아니요. 두 가지죠. 이것도 두 가지 아니요. 부처님 설법이 파망 아니면 현진이요. 허망한 아니다라고 허망한 그 분별심, 생멸심은 부처님이 처부수죠.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 전부 다 파망의 의미가 더 강하죠. 현진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허망은 처부수지만 허망은 배척하지만 진실은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가리고 알곡식은 그대로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진을 밝힌다는 것을 현진이라고 합니다. 법성종 학설은 거기가 다 파망 현진, 현진 쪽이 더 많죠. 파상종은 파망이 더 많고 두 가지로 성을 발명한다는 것은 두 가지는 진실과 허망과 생멸과 불생멸 두 가지요. 그것으로 이 성자는 본성이라요. 그런데 불교 대사전에 보면 이발명성이라고 그냥 나오기도 하죠. 이발명성 역자를 그냥 하나의 수로로 처리했는데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수로로 본 것은 잘못한 거예요. 불교 대사전에 저 정복보고시 저 대사전이나 저 직전 등등 거기에 이발명성이 나오죠. 등엄경에 이발명성이라고. 그러나 그건 수로가 아니요. 두 가지로 성을 발명한다는 그 말이지 두 가지 발명하는 성이 아니다 그 말이요. 예? 두 가지 발명하는 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성을 발명한다. 발명이란 말은 밝힌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발명이란 말은. 무슨 신대륙을 발명하고 무슨 과학자가 뭘 발명하는 이런 전기도 에디슨이 발명하고 하는 그 발명하고는 좀 다르지. 의미가 약간 밝혀주는 것을 발명이라요. 부처님이 아난과 대중에게 설법을 해서 알아듣게 해주는 것을 여기서 발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없던 것을 새로 개발한 그런 발명은 아니라요. 과거에 없던 그런 전기 같은 것을 발명한 것이 그런 식 발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발명이란 말은 밝혀주는 것을 발명이라고 한 거예요. 두 가지로 성이라는 것은 열애장성, 열애장 진여성이죠. 진여성을 발명해 주기를 듣기를 원하고 있었다. 합장하고 애불 하면서 아난과 대중들이. 거기까지는 이제 대중의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그때 바사이광이 일어서서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바사이광은 처음에 나왔죠. 사위국의 왕인데 아난존자가 그저 대중공양에 참석 못할 때 바사이광이 대중공양을 부처님을 청해서 궁중에 청해서 7월 해제날 공양을 올린 분이죠. 자기 아버지 천도하기 위해서 그분입니다. 바사이광이 부처님하고 나이가 동갑이요. 사위국의 왕이라요. 바사이광이 일어서서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제가 옛적에 부처님의 가르치는 것을 받들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가르치고 명령할 직자요. 명령하는 것을 제가 나라 일이 바빠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만 받지 못한 것을 미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도 참 멋들어진 것 있죠. 이건 받던 거죠. 이승만이는 이름이 되었잖아요. 이시조선 다 망원한 다음에 이승만이 남한 대통령 했죠. 그때까지는 이시여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승만이 이름은
이씨로서 제일 마지막 끝에 이어서 대통령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승만이. 명실이 상부하죠. 이씨 왕조가 다 망해버렸죠. 망한데 이승만이가 미국에 있다가 여기 나와서 대통령, 초대 대통령 했죠. 이승만이 되었잖아요. 가절련과 비라기자를 보니, 가절련이란 사람이고, 비라기자도 사람이요. 이분들은 부처님 당시 때 인도 사회에서 상당히 유력한 그런 학자요. 외도 교주들이요. 육사 외도 가운데, 가절련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비라기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라구탁 가절련은 유물론적인 유물론을 주장한 학자고, 육사 외도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비라기자라고 나오죠. 비라기자는 산사야 비라기자. 산사야 비라기자는 궤변론을 주장하는 학자요. 회의론, 회의론적인 궤변, 궤변이라서는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그런 궤변론 학자요. 비라기자가 가절련은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유물론 학자고 인도 당시에도 다 그런 학설들이 있었어요. 육사 외도 가운데 두 분이요. 불안나 가석 같으니 말가리 구사리자 또 산사야 비라기자 아기다시사 흠바라 가라구타 가절련 이건타 자제자 이렇게 해서 육사인데 육사 중에 두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가 말하기를 모두랑 육사 외도들이 육사 외도 중에 두 사람을 말했죠. 부처님 당시 때 인도의 다른 종교의 그 외도 그 사람이 육사라요. 여섯 분이라 해서 육사 외도라고 그래요. 진리를 똑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진리를 잘 못 보고 무슨 자연론을 주장하든지 부정론을 주장하든지 또는 유물론을 주장하든지 쾌락주의를 부짓든지 궤변론을 주장하든지 뭐 기나교 이건 다 야제자는 때나 이거 차이나하고 꽃이 떼놓고 다니는 그교 아니오 그교주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육사 유도 중에 두 사람을 지금 말합니다. 가절련과 비라기자를 보니까 바사이광이 모두가 말하기를 그런 외도들이 말하기를 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단멸하는 것을 열반이 된다고 이름 하나이다. 이 몸이라는 사람은 타고난 육신이 육체가 없어진 다음에 죽고 나면 다 없어지죠. 생명도 끊어지고 핏줄도 끊어지고 다 끊겨버리잖아요. 그걸 단멸이라고 그래. 살도 썩어 부르고 그것을 열반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유도들은 죽는 것을 열반으로 본 거죠. 지금 사람도 뭐 사람 죽으면 열반했다고 불교 신자들도 그런 말 하죠. 누가 열반했다고 예? 통도사 유명한 신도가 열반했다고 범어사 신도 누가 열반했다고 어떤 스님이 열반했다고 하죠. 죽는 것 보고 여기나 똑같은 시기구만 죽는 것을 열반으로 본 거요. 그렇다면 뭐 굳이 살 필요 없네요. 뭐 죽어버리지 빨리 죽을수록 빨리 열반 빨리 하루라도 빨리 얻고 좋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건 그랬던 사고방식이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부처님을 만났으나 지금 등엄여상에서 부처님을 만나서 바사이관이 부처님 앞에 지금 나타났죠. 그러나 지금 오히려 호의하오니 호의란 말은 의심이 있단 말이죠. 여우 호자죠. 여우란 놈이 의심이 많아요. 동물 중에 의심 많은 동물이 여우라요. 여우. 그래서 얼음을
밟고 가면서 눈 같은 거 이렇게 땅 위에 얄팍하게 얼음을 밟으면 소리가 파삭파삭 나지요. 그래도 사람이 뒤에 와서 자기를 해치는 거 하고 그걸 또 듣고 다녀요. 얼음 물을 지날 때 물소리를 듣고 어떤 자기를 해치는 존재가 뒤따른가 하고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여우 못 봤죠? 여우 길르는 사람도 있어요. 목도리, 여우 목도리 많이 하지요. 길르는 것은 잘 모릅니다. 여우가 얼마만치 의심이 많은지. 나는 그 어려서 촌에서 저산 중에서 살다 보니까 여우를 실직 목격했어요. 개 같이 생겨가지고 개 중깨만 한데 노랗고 꼬리가 길고 한데 그거 여우 가는 거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번 가서 뒤로 돌아보고 또한 번, 두 번, 세번 가서 돌아보고 자관 뒤를 돌아보느라고 빨리 못 가요. 뒤를 돌아본 것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 보고도 호의라고도 하죠. 호우. 여우같이 의심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의심이 있다는 말이죠. 요즘에는 호의란 말안 쓰고 회의라고 하죠. 회의가 생긴다고. 회의에 빠졌다고. 그건 생각할 회자죠. 뭐났다고 이 세상을 회의로 봐. 잘 모르니까 회의하지. 의심할 거뭐 있어? 나는 하나도 그런 것에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대요. 뭐났다고. 요즘 사람 또 회의란 말을 어떻게 쓰냐면은 의심이 난 것만 회의가 아니라 건태 거기 실증을 내는 것도 또 회의라고 또 하대요. 요즘 사람들 이상하게 변태적으로 말을 쓴다고. 권태 그 실증난 것도 회의가 있다고 하죠. 원래 회의란 말은 의심을 품는다 해가지고 호의와 비슷한 뜻이지요. 의심하는 거. 한자에는 그걸 유예라고 합니다. 이거. 유예. 이것도 원래는 둘다다 동물을 한 거예요. 유와 예가. 이 동물들이 의심 많은 동물이라고 해서 유자와 예자 두 가지를 말을 만들어가지고 유예라고 원래 했답니다. 요즘에는 법률 수로에도 유예란 말을 많이 하죠. 선고 유예, 또 무슨 기소 유예, 결심 유예. 그런데 유예란 것도 사실은 의심,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의심을 해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요. 원래는 유예라는 것이 두 가지가 다 동물이라요. 유동물과 예의동물이 여우같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 두자를 합쳐가지고 유예라고 했어요. 원래 말 어원은 그러니까 한문을 잘 것이하면은 말 어원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국문학 하는 사람이 한문 몰라서는 국문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 전부 다 한문권에 속해가지고 한문으로 우리말이 전부 다 되었죠. 전부란 말도 우리말이고 또 가족이란 말도 우리말이고 가정이란 말도 우리말이고 개인이란 말도 우리말이고 그게 한자란 말이요. 내 말은 전부 다 한문권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책자 하면은 책자도 한문으로 되었잖아요. 유예라는 것은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부처님을 만났지만은 정말 가절련과 비락이자의 말대로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가? 어? 죽으면 없어져가지고 완전히 단멸되는 그것이 바로 열반인지 의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한 것은 왕은 만승천자로서 가장 부귀가 뛰어난 사람인데 그러한 그 무상한 존재는 만승천자인 영웅 혹을 임금이라도 뵐 수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나타나죠. 그러니 어떻게 발휘하여서 이 마음의 불생멸지를 징험하여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발휘를 해야만 발휘라는 것은 그걸
아까 말을 잘 해주는 발명과 같은 말이죠. 어떻게 발명해서 어떻게 그걸 잘 알아내야만, 말해서 설명을 잘 해야만 이 마음짜리, 이 마음은 사람 마음이죠. 사람은 아까 말한 본심은, 본심은 불생멸이죠. 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나는 것이 있으면 없어지는 게 있어요. 몸이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몸이 언젠가는 또 없어질 때가 있죠. 마음 생각이 생기면, 마음 생각이 생기면 그게 몇 시간, 몇 날, 며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또 그 생각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벌써 생김이 있으면 사라짐이 있어요. 그러나 애당초에 생기는 것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게 없으면 죽는 것도 없죠. 나는 게 있으니까 죽는 게 있죠. 그 자리가 불생멸지라요.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자리. 일본은 침멸한다고, 침몰한다고 뭐 책자도 많이 나와 있죠. 깔아앉은 거. 일본이 원래가 바다에서 솟아난 그 화산 분출된 게거든. 그렇게 생겼으니까 또 이제 사라지지 뭐. 침몰해서 도록 없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냥 믿을 게 없죠. 땅덩어리도 본래 없는 것이 생긴 거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이 거기다 생멸이죠. 허공은 좀 천지 개벽에도 허공은 개벽을 하지 않죠. 허공은 없어지지도 않고 새로 생긴 것도 없고. 그렇다면 천지 만물보다는 허공이 조금 영원성이 있죠. 마음자리에서 보면은 허공도 별것 아니지만은 물질 세계에서 본다면 허공이 그래도 영원성이 있잖아요. 허공 속에 별나라, 달나라 또는 산이나 바다나 육지나 모든 것은 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허공은 생멸이 좀 없죠. 그와 같이 본래의 마음자리는 생멸이 없어요. 육진 연영은 아까 분별심은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그 마음은 생멸심이기 때문에 생멸지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불생멸지를 아는 게 제일 목적 아니요? 그래서 불생멸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말한 불멸이 바로 줄여서 불생멸이라고, 불생멸인데 줄여서 불생, 불멸을 줄여서 지금 불멸이라고 한 거예요. 견은 불생이며 불멸인 것을 나타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멸이 불생도 되잖아요. 내나 견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 마음짜리. 여기서 말한 견은 견성이, 견성이니까 이거 진심을 가르친 거지. 참마음짜리, 험한 마음짜리 아니고 본심, 본심짜리를 여기서 견이라고 한 거예요. 이 본심이라, 본이라 하이라고 본성이라. 그래서 바디가 제일 좋지요. 그래서 눈 감아도 보여 사실. 눈 감을 때도 보고 잠잘 때도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보는 거. 그러니까 잠잘 때 보기 때문에 꿈에 눈 감고 자면서도 꿈에 살면서 보고 다니죠. 그냥 견은 변함이 없는 것이 증거가 좀 나타나죠. 그리고 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하면서 꿈꿀 때는 눈 감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꿈꿀 눈 감고 다니는 꿈 꾸어봤어요? 있죠? 꿈에도 누구 애인도 만나고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어떤 건물도 만물도 다 세계를 다 보고 다니고 그렇죠. 어떻게 발휘를 해야만 이 마음의 불생멸의 그런 마음 심지를, 심지 법문품이라고 그런 것을 하게 됩니까? 증거하여 체험해서 제대로 확증적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까지는 부처님께 그렇게 설명해 주기를,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화사이왕이 그런 말을 했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여러 대중과 모든 누가 있는 사람도, 누가 있는 사람은 아직 아라한의 무루도를 징득하지 못한 모든 대중들은 그 말이죠. 모두가 다 듣기를 원하이다. 무루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무루도를 체득한 사람은 불생멸 그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그런 것이 필요치 않지만은 유루 차원의 유루 마음이 늘 시시각각으로 견물생심으로 말이나 소리나 냄새나 모두 대할 때 마음이 생겨 타라졌다 새나가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불생멸지를 다 알고 싶어서 부처님의 그 설명해 주시는 부처님의 설법을 모두 다 듣고자 하나 듣기를 원합니다. 그까지가 바사이광의 말입니다.